맛있어 맛있어. 쟤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이거. 토끼의 굴은 원래 정글 숲속에 살다가 먹이를 찾아서 민가 쪽으로 자주 출몰하는 파충류입니다. 골프장 인근에 그늘막 같은 데 보면 아마 토끼의 굴가 꼭 있지 싶습니다. 에이, 저기. 요즘엔 골프장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생물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데요. 이곳 골프장은 그나마 환경이 좋아서 토끼 개구리를 다행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하이랜드라는 골프장 주변에서 멋진 칸톡쇼와 어우러진 저녁 식사를 마치고요. 일행들은 다른 행선지로 가고 저 혼자 작은 공원에 와서 공원 그늘막에 작은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것을 촬영하였습니다. 이 녀석이 제일 똥손이 정도예요. 정말 킬러 같은 본능을 이 친구가 가진 걸 촬영해서 한참 동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. 하우스 개코입니다. 자그마한 개코 녀석들을 제가 한 20, 30분 관찰을 해보니까 아주 신기합니다. 먹이 잡는 모습도 그렇고 맨 작은 녀석이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 아주 재밌네요. 이렇게 천장을 기어 다니고 또 제 가까이에 내려오기도 하고 주변에 한 100여 마리에 제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호텔 숙소로 들어와서요. 본격적인 야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. 이곳 날씨는 지금 추운 한국 날씨와 다르게 낮에는 섭씨 35도 이상 오르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쌀쌀해서 긴 옷을 입어야 되는 날씨입니다. 이곳 역시도 겨울이라 생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한테 제가 협조를 구했습니다. 작은 사이즈, 여기 다 작은 사이즈더라고. 컴온. 이러봐, 여기. 이러봐. 괌. 이 나라에서는 괌이라고 하는 모양이네요. 우리나라에서 외뿔풍뎅인데, 이 나라에서는 괌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. 괌, 괌. 괌. 무시워. 이 뿔 가운데 이 홈이 들어간 게 보이죠? 우리나라에는 지금 겨울이라 완전히 이게 이 녀석들이 없죠. 날씨가 따뜻하니까 여기는 살고 있습니다. 하이. 헤드. 호호. 야. 야. 사이. 빅 사이즈. 오 예. 갑시다. 아, 감사합니다. 찾았다.
비싸지. 오, 야, 야, 그 사이즈. 아, 한 40cm 정도 되겠다. 야, 야. 저거 너무 높아서 잡지도 못하겠다. 컴온. 컴온. 꽈, 까, 까. 꽈, 까, 까, 까. 도망가서 언제로도 누르노. 오, 예, 예. 지금 한 마리 내려왔어요. 바로 요 위에, 댁 그 위에 위쪽에 있는데, 이 사이즈가 같이 암놈 죽는 것 같아. 아, 아저씨들이 오늘 구정기까지 들고 막 내려놔주고 조명을 비춰주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. 높은 곳이라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저 사이에 지금 한 마리가 더 있다고. 저기 두 마리 다 있죠. 근데 사이즈가 지금 이 녀석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. 녀석이 맨 위에. 예, 그래. 그래, 그래. 뒤에 두 마리, 한 마리 더 있나? 예. 두 마리. 두 마리. 뒤에 작은 마리가 새끼 정도 되는 게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아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오늘, 이, 우리 경기 아저씨 세 분들이랑, 끼껴? 기캡을 촬영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다음 편에서는 현지 농장을 방문하였는데요. 심장이 약하신 분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.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